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 세월을 아끼는 자의 지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절에서 7절 사랑받는 자녀의 삶. 부모가 자녀의 본보기가 되듯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받은 자녀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이기적인 습관을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하는 불평과 불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시기하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생각과 행동과 언어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21절 빛의 자녀의 삶.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을 빛의 자녀라 하며 그에 걸맞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듯 새로운 삶에는 그에 따른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주의하라는 말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삶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로 주신 모든 순간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 삶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비추어주신 빛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